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가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을바람 같이 청량하고 시원하게 텍스 문제를 풀어주시는 조이스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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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구 회계사님 머리 스타일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완전 제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네.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네. 했더니 또 요새는 이게 유행이래요. 아, 진짜요? 예. 그 조이스구 회계사님의 스타일이랑 관계없이 상관없어요. 그 만져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괜찮다면 그냥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 숱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빠질 때 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계절이 바뀔 때 그 이제 강아지들이 털갈이를 해요. 맞아요. 사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샤워할 같기도 하고. 때 머리가 많이 빠져요. 약을 먹어야 되나? 어머, 진짜 샴푸 바꿔야 되나? 지금 요즘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진다 맞아요. 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감기도 쉽게 뭐 드는 걸리고. 것 같고. 그런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 요즘 절감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떤 분이 뭐 N사에서 나온 게 좋다 뭐 이런 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효과가 있느냐 뭐 까만콩을 먹어야 되나 뭐 이덕화 아저씨한테 전화해야 되나 지금 그런 그분은 저기 하는 거라면서요. 가발 쓰시는 거라면서 그렇대요. 근데 가발이 요새 너무 잘 나가세요. 맞아요. 근데 진짜 조이스구 회계사님은 이 머리 숱이랑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아 보여요. 아 이렇게 속속들이가 없어졌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환절기가 됐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저께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을 당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가 아니라 저희 집으로 집으로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서 베네핏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온 거예요. 아, 예.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살은 세월이 꽤 됐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보내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는지, 뭐, 맞아요. 이제, 그, 우표 값도 아끼고, 종이 값도 아끼려고, 1년에 한 번이나 보내나? 뭐, 이러면서. 아예 안 보냈죠. 그죠?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웹사이트 들어가서 네, 확인하라고 네. 했는데, 어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받으신대요? 아니 제 게 아니라 저희 남편 거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어요? 스파우스 베네핏. 그렇죠. 죄송해요. 이제 우리 남편한테 어머 이런 얘기 하려니까 또 미안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얼마를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통 배우자가 몇 퍼센트를 받는 거예요? 같은 금액은 아니던데. 같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분을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미리미리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대 아니면 더 일찍부터 사실 하면 좋은데 뭐 괜찮겠지 이제 주위에서 듣는 얘기는 그리고 사실 저부터가 텍스 내려고 하면 웬만하면 안 내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 낼 금액을 자꾸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어도 없으신 분도 많고 또 근데 이제 베네핏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파우스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으면 아 조건이 있어요. 네, 10년이 넘으면 그 스파우스의 반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혼을 안 할 경우. 네네. 예. 예전에는 그거 뭐 그래서 막 여러 군데 받으신 분도 있었대요. 재혼 막 하고. 아, 3혼, 4혼 하고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뭐 그런 케이스. 10년씩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10년에 한 번씩 20세부터 20세, 30, 40, 50, 뭐 이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rule of thumb은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을 가장 많은 금액의 한 개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둘이 같이 일하면 네네. 남편이 예를 들어서 monthly benefit이 2,000불이고 나는 네. 1,800불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편 benefit이 2,000불에 반은 1,000불이잖아요. 네네네. 내 거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럼 내 거를 받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퀘스천 딱 생긴 게 어떤 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메디케이드를 받겠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조금 주는 게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받을 돈은 700불이야. 네. 와이프들이 일을 좀 덜 하시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남편이 받는 건 1000불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거를 반 했을 경우 1000불인 거예요. 예, 예. 그러면 1000불 대 700불일 때 우리가 1000불에 눈이 확 가잖아요. 네, 네. 근데 700불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700불을 선택하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메디케이드 서비스하고 그런 나머지 국가에서 주는 게 이 300불보다 훨씬 크다고. 지금 사실 그 케이스 그렇게 돈을 그렇게 찾으라고 레커멘드 하는 경우는 네. 사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몰랐네요. 뭐냐면 나이가 좀 차이가 나면은 남편이 만약에 2000불 받아요. 네네. 그 나는 내가 하는 게 한 1800불짜리예요. 네네. 근데 내가 남편 거 반을 받아요. 네. 1000불이잖아요. 3000불이잖아요. 그 대신 내 거 1800불을 안 받고 남편을 내가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안 받는 이유는 네. 안 받는 이유는 내 걸 많이 잘하게 해서 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우리가 풀 리타이먼 에이지가 지나서 돈을 찾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남편 내 그러니까 남편 거 반만 찾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70세까지 내 돈이 많이 1800불에서 이제 훨씬 한 30% 이상이 자라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둘이 받아서 오랫동안 살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플래닝을 하는데 이제 정부 혜택을 다른 방면으로 받으려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보네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1000불 대 1800불은 어차피 정부 혜택하고 관계가 없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700불 대 1000불은 이게 정부 혜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SSI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소셜 금액, 예, 정해놓은 금액의 이하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차이가, 이제 나지, 차이가 나죠. 어차피 뭐 1000불 대 1800불이면 그 리밋하고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 돼버렸으니까 당연히 많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는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내가 메디케이드와 SSI를 그렇죠. 만약에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텍스 그 리폼이 일어나면서부터도 사실은 네. 뒤에서 네.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래서 레코멘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그 어떤 루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루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디케이드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적게 받아야 하는 네, 거가 네. 어느 선까지는 허락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또 리포터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보다 머리가 좋을 테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네, 이제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루폴을 찾아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네. 나만 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텍스 리폼이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폼도 바꿔야 되지,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IT 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70 밀리언 넘게 엑스트라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걸 하라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시스템을 잘 셋업해 놓으려고 네,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할 때는 뽑을 돈이 그거보다 많아야 된다는 뭐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결론은. 지금 우리 조이스고 회계사님하고 제가 나누는 얘기를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시청자들 중에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리타이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네.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으시고 네. 메디케어나 아니면 이 소셜 그 연금 베네핏을 네. 국민연금을 받을 거에 대해서 아직 고민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치. 쟤네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50대 한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그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걸 좀 진작 알았으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인수구 말씀은 미리 이왕이면 30대에 이미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돈 그렇게 많이 드는 일 아니니까 그렇죠. 회계사나 이런 플래닝 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세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매주 보시는 분이신데 얼리 리타이어를 결정을 하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얼리 리타이어를 결정하신 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베네핏을 얼마부터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셨을 때 얼리 리타이어가 훨씬 베네핏이 크다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정말 그 인컴이 어느 선 이하가 되면은 그 뭐 딱히 그거 선만 지키고자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가 우리가 소셜 베네핏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있겠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돈을 계속 주다가 보면은 돈이 모자랄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텍스 리폼 같은 것도 같은 게 처음에는 돈이 막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어떤 100%의 베네핏이 항상 거기에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그 어떠한 그 poverty level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이제 네. 그 레벨이 내 미쳐야지 못하는 극빈자. 분들은 네, 그러면 네, 거기에 네. 이제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겠죠. 네. 네. 이 정확한 숫자를 지금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를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735불이에요. 735불의 연금이 우리가 SSI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거든요. 얼마 전까지 733불인가 뭐 하여튼 조금 오른 거예요, 이게. 근데 부부가 되면 훨씬 낫잖아요. 1400불이야. 1100불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개인 혼자인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SSI를 받을 수 있고 뭐 메디케이드는 그거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간병인 서비스까지도 정부에서 해주고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 비슷한 곳에 가셔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금액, 최소한은 아니라 리밋이죠. 리밋. 최대 금액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걸리는 인컴 그 여지껏 택스 신고를 해서 소셜을 그만큼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체 말고 둘 중에 하나예요. 조이스 구 회계사님께 전화하든가 조이너스 케어로 전화하든가 둘 다 조이야. 그러네요. 자, 또 저희 두 명의 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스 우구 회계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50대 중후반부터 리타이어를 이제 계산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때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히 회계사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정말 10불, 20불 차이로 그러네요. 연금을 받는 10불, 20불 차이로 굉장히 큰 걸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어쨌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뭐 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의 포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뭐 파워티 레이블, 그 극빈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극빈자, 극소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메디케어를 받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국민연금, 노후연금을 정부에서 받게 되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거예요. 연금 나 1500불 받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택스 내야 돼? 예. 이게 내 수입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세요.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싱글이신 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파일링을 jointly 하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jointly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이제 은퇴, full retirement age가 됐다고 해서 돈을 다 받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수입이요? 다른 네네네. 수입이 뭐 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수입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 인컴이
한 3만 2천 정도 내 네. 우리 두 부부인 그 3만 2천이 네. 안 되면은 텍스 안 내세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텍서블 인컴이 아닌 거예요. 3만 2천 불까지는 현재는. 네. 예. 근데 3만 2천에서 뭐 만 불 정도인가 더하면 4만 4천 정도. 네네. 고기가 지나게 되면 네. 3만 그러니까 3만 2천에서 4만 4천인가 고조건은 그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50%가 텍서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프로레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내가 소셜 시큐리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 불이라고 생각해 계산하기 편하게 4만 불인데 4만 불 중에 2만 불이 내 우리 부부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었어요. 그러면 만 불이 택서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50%. 지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엄청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네. 그러면 나는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렌트비 소득으로 2만 불의 소득이 있는 상태로 또 다른 2만 불은 연금으로 받아. 그래서 4만 불인 거예요, 지금 예. 내 소득이. 예, 예. 그럴 경우에 네. 2만 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은 거에 50% 만 불이 taxable income이 되는 거예요. 근데 taxable income은 결국 3만 불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 2만 불은 내가 뭐 이자든 렌트비든 맞아요. 뭐 아니면은 네. 그 뭐 자식이 주던 네, 그것도 그렇죠. 인컴이니까 그래서 네. 2만 불의 소득이 있는 상태로 네. 1년에 2만 불을 연금으로 받아서 4만 불의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내가 받는 2만 불, 내가 버는 2만 불은 당연히 taxable income이고요. 연금으로 받은 2만 불에 대해서는 아까 반. 그러니까 2만 불에 대한 만 불이 텍스를 정하게 하는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쵸. 연금이 아닌 인컴으로 받은 2만 불 더하기 소셜로 받은 총 금액 2만 불 중에 50%인 만 불. 그래서 3만 불이 텍스를 계산하는 금액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5%가 내 텍스를 내는 그렇죠. 레이트다 그렇죠. 하는 사람은 예. 4,500불을 내게 된다. 그렇죠. 나 산수도 못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린 그보다 더 벌어요. 4만 4천 이상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100%가 다 텍서블 인컴이 되는 건 네, 아니고 네, 네. 맥시멈이 85%까지만 taxable income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 3만, 예. 토르리 3만 2천 불이신 분은. 그렇죠. 인컴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택스를 내야 되지만, 소셜로 받은 인컴은 택스를 안 내도 되고. 그렇죠. 토르리 4만 4천 불까지는 이제 50%. 당연히 내가 그냥 보통 버는 인컴은 당연히 다 100%가 텍스고 네. 소셜로 받는 돈은 50%만 텍스를 계산할 때 인컴으로 간주가 되고 그렇죠. 4만 4천 불이 넘었어. 그러면 몇 네. 퍼센트요? 85%. 85%. 그러니까 내가 2만 불은 아직도 그렇죠. 연금으로 받고 4만 불을 어떤 뭐 벌이에 의해서 소득이 있어서 총 6만 불의 인컴을 가지시게 된다. 이런 그렇지. 분은 네. 소셜로 받는 2만 불 중에서 네. 85%에 해당하는 돈은 네. 택서블 인컴이다. 그래서 택스를 계산할 때 포함이 네.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50%를 택스로 내라, 85%를 택스로 내라가 아니라 네. 그게 내 인컴으로 포함이 돼서 택스 계산을 할 때 이 뭐지? 기준이 거죠. 되는 그렇죠.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네. 저는 알아들었어요. 설명 이제 만나시는 분들한테마다 잘해주시면. 그러니까 네. 제가 모아모아톡 하면서 머리가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네. 연구도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네, 해결이 되니까. 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이스 구 회계사님한테도 사실 전화해서 풀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대라서 모든 답을 인터넷에서 막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카더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어디 블로그에서 막 뭐 무슨 음식이 몸에 좋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 블로그에선 그거 먹지 말라고 막 이래요. 왜 헷갈리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되는 시절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전문가한테 꼭 전화하셔야 돼요. 제가 조이스 고가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 네.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아,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도 이제 이메일로 요새는 퀘스천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메일로 답장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게 이제 손님은 한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 근데 그걸 다 써서 물어보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방법은 전화 인터뷰를 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글자로 보는 활자로 보는 그 간극이 있어서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맞아요. 그게 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른 게 네. 정말 이 글자로 볼 때는 네.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네. 감정이 섞여 있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텍스트북을 하는데 우리가 싱글 파일러하고 우리가 조인리 할 때하고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텍스트법이 바뀌기 전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메리지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작년간의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들은 디보스를 하면은 텍스를 정말 세이빙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디보스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상황들이 되게 중요하기 아니, 때문에 아니 세금을 아낀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좀 괜찮으신데 이제 디보스나 이런 건 좀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얼마나 아니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내면은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작년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0불의 크레딧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아니 400만 불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사실 돈을 별로 못 버는데. 아니 이혼하려면 변호사비도 그만큼은 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별로 그렇게까지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파일링을 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이야 그렇구나.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또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해당되지만 세 보면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2만 5천, 2만 5천이면 내가 싱글이어서 뭐 아이가 있으면 뭐 다 될 거가 결혼해서 하면은 이제 5만이 되니까 크레딧이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리 좀 하시면 이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늘 미리 준비해라. 예. 플래닝 전문 예. 조이스고. 미리. 마지막 미리.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이제 내가 진짜 받는 돈이, 내가 버는 돈이 이 정부에서 주는 이 소셜 베네핏 연금밖에 없어. 이런데 내가 평생 집이 한 채, 어쨌든 내가 버는 돈으로 집이 한 채 있어. 이럴 때 그 집에 대한 재산세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죠. 왜요? 그러니까 그 카운티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래도 우리가 페이브한 로드를 달리고 있고 우리가 라이트도 다 프로바이드 해주고 우리가 언더라인 그 저기 뭐야 수도 시설도 해주고 이 익스펜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오운하고 있으면 우리가 네. 그걸 다 쉐어하게 되는 거죠. 그 익스펜스를. 그러니까 62세나 65세가 넘으시면 카운티에 따라서 프로퍼티 텍스를 엄청 내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스쿨 텍스를 대부분 빼주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텍스는 아직도 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뭐 길거리에 꽃도 누군가는 심는 거고 그 런 모잉 하는 것도 돈을 써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달리는 하이웨이도 결국은 그렇죠. 누군가의 돈이고 누군가의 세금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벌이가 하나도 없고 연금에 의존해서만 산다 하더라도 그렇죠. 도로를 안 쓰는 건 아니고 수도관을 통한 물을 안 먹는 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스쿨텍스가 면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된다. 많이 도움이 되죠. 야,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는 세금이 빵이 되는 날은 없네요. 그러기 재산을 뭔가를 오운하시면 뭔가를 가지고 계시면 어렵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뭐 아파트에 살아도 네. 우리가 사실 간접적으로 그걸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비를 내니까. 그렇죠. 아파트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안 내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게 뭐 세금이 생긴 게 언제 뭐 1차 대전 때인가 뭐 언젠라고 하는데 그 전에 빵인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는 네. 그 이제 뭐 결과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뭐 하이웨이고 도로고 내 문 앞만 나가면 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일이니까. 네,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911도 네.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지만 그거는 다 누군가가 낸 돈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를 하는 것이 여러분 자 모아모아톡에 사실 뭐 회계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도 그렇죠. 나오고 뭐 의사 선생님도 나오시고 하는데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ktnatlanta.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ktnatlanta라고 치면 네. ktnatlanta 그 subscribe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저희 채널이 또 있어요. 그럼 subscribe를 하시면은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조이스고 회계사님 나오신 거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subscribe 하시고, 그 페이스북 들어오셔서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얘기를 쭉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회계에 대해서 아이 나 이거 돈 내고 컨설팅 받기엔 좀 그런데 하신 분들은 조이스 9편만 모아서 보시면 엄청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팁 드렸죠? 자, 오늘 또 조이스 9 회계사님 모시고요. 정말 유용한 얘기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나오시면 지금보다 더욱 유용한 얘기 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